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구빈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사실 작년에도 부탁을 받았었는데 작년에 좀 일정이 좀 잘 안 맞아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로봇 및 신기술 발전 방향, 뭐 제목은 거창한데요. 주로 이제 CS 2022에 나왔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CS의 특징이 이제 AI하고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 키워드로 나오기보다는 이제 뭐 AI 에브리웨어, 로봇 에브리웨어, 그래서 이제 전체 산업을 바라보는, 산업에서 쓰이는 어떤 핵심 요소로 가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 그 소비자 트렌드의 핵심을 이제 CS에서 스마트 프리미엄 서비스로 들었는데,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더 똑똑한 기기들, 더 똑똑한 로봇이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청소가 문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로봇 청소기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 하나 있고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조금 더 기능이 있는 부분들, 프리미엄 제품들이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 이제 이번 CS 2022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혁신과 신세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기술에 의한 혁신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이제 신세대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 연구실 약자가 SES인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예. 2005년도 학교로 왔는데 그 당시에는 네, 고객을 끄떡이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같은 세대 같으신 분들이고요. 요즘 세대는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약어를 BTS로 바꿔야 되는데 뭐건 잘 안 나오고. 예.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현대와 삼성의 전시를 한번 보면, 현대의 발표에 보면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예, 삼성의 발표도 보면 이제 신세대에 대한 어필이 있는데,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현대, 삼성, LG라는 이미지와 그다음에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약간 올드해요. 약간 올드한데, 그 올드한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또 이번 CS의 현대와 삼성의 이제 주요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전시는 뭐 자동차 없이 메타버스 로봇을 얘기하면서, 메타버스 모빌리티 로봇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세대를 위한 어떤 기업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삼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스마트폰에서 탈피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기기들과 마찬가지로 그 가전 로봇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삼성의 전시가 이제 삼성 리서치라고 하는 부분들, 삼성 리서치 주관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긴 한데, 신세대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성세대들에게는 어떤 일자리를 가져가는 이런 이미지가 약간 남아있지만, 신세대들에게는 이제 로봇과 함께 자라왔고요. 그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세대를 위한 핵심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에 갔다 와서 여러 명이 모아서 책을 안 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유튜브 채널 구민 선생이 올리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전에 어디 그 모터쇼를 갔다 와서 발표를 했는데 어느 매체에서 그냥 영상을 올렸길래 저도 그냥 제 거 하나 만들어서 올려버렸는데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거는 그 기업체 자문 교수를 좀 맡고 있고요. 휴맥 사회이사 좀 맡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2019년에서 2020년이 연구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 생산기술개발센터하고 이제 LG전자 CTO 부문의 자문 교수로 좀 출근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생산기술개발센터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부분인데, 해보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정말 이게 데이터라든가 로봇이라든가 화학도 들어가고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융합 산업의 이제 발전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에서는 일단 로봇 핵심 키워드를 보면 이제 센서와 AI가 발전을 했고요. 센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AI 프로세서가 발전을 했고,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AI 프로세서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아까 이제 정홍보 센터장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정확한 위치 부분이 있는데, 공간의 인지와 정밀 제어 이동, 이게 이제 하나의 기술적인 트렌드이면서 이제 로봇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메타모빌리티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가상 공간에서 현실을 제어하는 이제 새로운 키워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 응용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토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로봇 산업 자체의
단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이제 개별 산업, 응용 산업과 여러 응용에서 로봇을 가져다 쓰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하고 스마트홈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제 산업용 자동화의 확산, 이런 부분들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에서는 뭐 개별 기술보다는 이런 방향의 발전이 가고 있다라는 키워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봇의 인지를 위해서 이제 센서가 다양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이보라는 부분과 시그봇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중소 라이더 업체죠. 하이보는 기사는 많이 봤는데 이제 전시회에서 이제 처음 본 것 같고요. 이제 시그봇의 라이더도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 라이카의 블랙아크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스팟에 들어간 부분인데요. 상당히 비싼 센서죠. 라이다와 카메라를 융합해서 이제 공간을 인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이폰의 라이다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아이폰의 라이다를 개발한 빅셀 기술 기반으로 이제 뭐 여러 업체들이 또 라이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아이폰에 들어간 기술이 라이다 기술이 하나 있고요. UWB 기술이 하나 있는데 관련한 부분이 이제 계속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센서나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센서가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정리는 안 했지만 이제 자율주행에 쓰는 4D 이미징 레이더라고 하는 부분도 새롭게 로봇에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나 이제 로봇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전시에서 인기를 끈 건 우리 저 아메카가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실제로 어떤 산업 응용에서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 측면에서는 이제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산업 응용에서 이제 범리라고 하는 로봇에서 그런 부분에 제시가 좀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한번 좀 참고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번 CES의 뭐 전반적으로 핵심 이슈였던 부분입니다. 이제 메타버스 로봇을 만나다라는 트렌드를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이제 메타모빌리티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고요. 그래서 로보틱스와 메타버스의 융합, 그래서 가상 세계, 우리가 만들어진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어떻게 정밀하게 제어할 것인가, 이런 게 이슈가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위치가 이제 중요한 거죠. 실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정밀하게 인지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정밀하게 인지한 실내 공간에서 어떻게 정밀하게 이동을 할 것인가.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로봇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자동차 입장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랑 이제 그 연계가 되면 예를 들어 뭐 1cm, 2cm라고 하는 부분이 실내 공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거리나 위치를 어떻게 정밀하게 갈 것인가가 이제 최근 하나의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예제가 뭐 이런 거죠.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모빌리티나 로봇들이 이제 네 바퀴를 독립적으로 구동을 하면서 실내에서의 좁은 실내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부분은 아까 이제 나왔던 로봇계 스팟을 통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퀴에 현대 메타 모빌리티에 나오는 부분의 핵심은 이제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에서는 바퀴의 구동부에 플러스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라는 인지 부분을 같이 센서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를 이용해서 공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애플의 라이다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트리플 카메라나 여러 대의 카메라로 공간을 인지하고 거리를 재는 게 가능하다고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쉽진 않기 때문에 좀 정밀한 인지를 위해서 라이다를 추가했다라는 측면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 그냥 그 영상에서 나왔던 건데 저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좀 다른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책상이나 칠판 같은 것을 이제 회의가 끝나면 그게 이제 밑에 바퀴를 달아서 자동으로 정리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홈이나 이제 스마트 오피스를 생활 공간, 뭐 엔터테인먼트나 회의 참여나 뭐 메타버스 연계나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서 뭐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었던 서울대의 이제 도깨비 로봇입니다. 이렇게 원격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원격에서 이제 조정을 하고요. 아, 재밌어. 감사합니다. 자, 예. 아시스트 로봇이죠. 예, 발란계 분들이 수준 엄청 높아요. 뭐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예,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서 이제 원격에서 조종하는 이제 로봇이고 조종자 움직임을 따라하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고요. 이제 조종자는 VR을 이용해서 로봇의 카메라를 보고서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현대 메타모빌리티에 나왔던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에 투입 가능하고 경험의 확장 또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위험성을 감소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와 로봇의 결합이 또 하나 좀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애플은 CES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번 CES에 애플의 라이다를 이용한 앱이 두 개가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플랫 앱이 이제 아이폰 라이다 이용한 공간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 라이다 아이폰 라이다를 가지고서 공간을 쭉 긁으면 그대로 3D가 나와요. 이게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이 간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애플카 얘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두 번째 나오는 이제 피보팟 X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3i에서 만든 부분입니다. 3i가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국내에서 좀 이름이 있고 작년에 투자도 많이 받았던 회사인데 이제 뭘 하냐면 아이폰 밑에다가 하나 달아서 돌려요. 뭐냐면 이제 여기 그 정속 제어를 하는 거죠. 모터를 일정한 속도로 360도 회전을 시키고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여기 공간에 딱 놓고 하면 이제 이 공간이 가상화가 되는 거죠. 아이폰을 이용해서. 그걸로 혁신상을 받았고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뭘 목표로 하냐면 네, 부동산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 메타버스의 이제 직방이라고 하는 업체, 부동산 업체가 하나 있죠. 근데 예, 4억을 없앴어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직방에서 이제 뭐 집을 팔거나 공간을 파는데 더 이상 이제 가서 직접 사용자가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쭉 긁는 거죠. 쭉 긁으면 그 공간을 가상화해서 메타버스화하고 메타버스에서 또 실물을 판매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위치와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메타버스와 함께 최근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텍트레이스죠. 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재고 관리 로봇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네 가지 길이. 그래서 이제 뭐 아마존의 아마존 고가 뭐 무게 센서를 두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뭐 들어야 되지만 이건 이제 위에서 이제 내려오면 라이다로 긁어가지고 이제 그 재고를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타2라고 하는 업체도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3i 텍트레이서 여기. 와타 다 우리나라 업체들인데 우리나라 업체들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트렌드는 이제 로봇이 이제 스마트 시티를 혁신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뭐 트위니의 이제 나르고 따르고 로봇 이런 부분이 있었고 여러 이제 그 재미있는 배송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로봇이 스마트 시티에서 배송한 다음에는 이제 건물 안으로 오는 거죠. 요 밖에 보면 아까 저 택시 타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현대 150층으로 다시 만들어라는 게 있죠. 그때 이제 50층 세 개로 가고 이제 50층 세 개에다가 뭐 UAM을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만약에 현대 50층을 짓건 50층이건 150층이건 현대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사옥을 지었을 때 이게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있는 오피스하고 한 회사가 있는 오피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현대식으로 낮 12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점심 먹으러 가면 엘리베이터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뭐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이동 좌석제, 스마트 좌석제로 자기가 이제 아무데나 가서 앉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를 주문을 하면 지하에서 로봇이 만들어서 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 다음에 이제 빌딩 로봇, 빌딩 모빌리티가 이제 핵심이 될 거다. 그리고 빌딩 로빌리티는 또 이제 우리나라와 잘 맞기 때문에 또 좋은 방향성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방역 로봇이 이제 아무래도 주요 이슈가 되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많은 방역 로봇들이 가이드 로봇으로 바뀔 거다 이런 부분들 좀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부분들은 예, 평택대학교 박명규 교수님의 힐스 엔지니어링입니다. 혁신상 받았고요. 미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고요. 뭐 계약도 많이 하셨다 그러고 다음에 이제 국태용 교수님, 성균관대 국태용 교수님 랩의 케이스 랩입니다. 아담 21, 이제 방역 로봇이고요. 교수님들 제품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위즈감빗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나오는 부분 이제 유비테크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2019년에 어느 전시회를 갔는데 중국 로봇 관계자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비테크가 중국의 유비테크 2019년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유럽에 판매하는 그 회사하고도 딜이 깨졌고 그다음에 미국 수출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어려워지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2019년이었는데 네, 코로나로 이제 기사 회생을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이제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로봇 업체들이 성장을 했고요. 트렌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뭐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서빙 로봇이 있죠. 비전 세미콘은 이제 우리나라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논이나 이제 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쓰이고 있는 외국 업체들이고 푸드 같은 경우에 이제 배민에서 이제 푸드 뭐 도입 얘기가 있어서 좀 이슈가 있었고요. 최종 이제 배민이 발표한 거는 뭐 LG라도 협력하지만 이제 중국 업체들이 가격이 싸고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어쨌든 서빙 로봇의 확산도 좀 하나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LG의 이제 클로이 시리즈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CS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스마트홈에 들어오는 로봇인 거죠. 스마트홈에 들어오는 서비스 로봇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 청소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사 보조 로봇들. 그다음에 반려 로봇들. 반려동물 로봇이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에 반려 로봇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다음 일본의 이제 사용자 손가락 끝을 깨무는 감성을 주는 이런 로봇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삼성 AI 아바타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어디까지나 컨셉이긴 한데 잠깐 좀 보고 가시면 Good morning. You have a meeting at 네, 영상은 뭐 나중에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AI 아바타의 핵심 뭐냐면 이제 집에 가면 가전기기가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그럼 뭘 하냐면 가장 가까운 가전기기를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UWB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최근 네, 이제 요 여기서도 위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가전기기로 AI를 옮겨서 거기 그 AI가 그 디바이스가 이제 사용자랑 대화하게 하는 이런 게 이제 삼성 AI 아바타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애플에 들어간 최근에 들어간 두 가지 라이다랑 UWB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UWB는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정밀한 위치 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차 키를 잊어버렸거나 시계를 잃어버렸거나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UWB로 가능해지는데 UWB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애플, 삼성, 벤츠, 현대, BMW 그 자동차사와 가전사, 스마트폰사가 동시에 집어넣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UWB를 통해서 내가 차량 공유도 하고요. 그래서 집에서 에어비앤비 뭐 집을 스마트 워락을 열기도 하고 에어비앤비로 집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서비스에 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 좀 쓰이는 게 있는데요. 뭐 웨어러블 로봇도 있었고 의료 보조용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네. 이게 과한 거냐, 가능한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CES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로봇은 이제 우리나라의 재활용 로봇인데 엣지 로봇의 리블레스도 혁신상을 하나 좀 받았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트렌드는 네, 역시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봇을 가져가고 산업이 커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로봇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그 좀 차이점을 좀 보면 농기계 쪽은 자동차랑 거의 같아요. 자동차 플랫폼과 같고요.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제 대동하고 이제
현대오토웨버가 이제 같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농기계 플랫폼을 만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지금 이게 CN 스프레이라고 하는 이 농기계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플랫폼은 자동차랑 거의 같고요, 뭐 오토 사울라가고 이런 부분 거의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건 이제 뭐 인공지능으로 잡초를 인식해서 잡초에만 예, 뭐 제초제를 뿌리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초제를 평균 뭐 77% 절약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초제를 뿌리니까 친환경이 아니지만 제초제를 줄이니까 친환경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이슈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의 사용이라는 새로운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농업용이나 이제 건설용 기기가 다양해지는데, 뭐 로봇하고 이제 건설용 기기의 어떤 장벽이 좀 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의 주요 특징은 뭐냐면 네, 전동화가 특징입니다. 친환경에 따라서 전동화로 간다. 이제 심지어는 이제 뭐 어떤 것도 있냐면 기존의 디젤용 건설 기기를 이제 전기 건설 기기로 바꾸는 이런 모듈 자체도 이제 뭐 혁신성을 받은 게 있고요. 뭐 다른 부분이지만 마그나에서 나온 부분들은 기존 어떤 내연기관 기반의 이제 경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도 마그나에서 이제 나온 부분도 좀 있고요. 한번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요거는 우리 저 황정우 센터장님 하시던 부분이죠? 요거 이제 국내 네. 아이센트 원래 이제 카나와랑 협력한 업체고요. 그다음에 캐티 전자기술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 네, 캐티에서 나온 부분들 하나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다음에 이제 해양용 기기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전동화가 특징인데 배터리도 있지만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좀 선을 보였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음에 어떤 드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UAM이나 이제 우주에도 여러 제품들이 좀 선보였다 이런 부분이고, 사실 이제 그 올해는 우주랑 UAM이 조금 전시가 약하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나갈 부분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직접적인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관련된 동향을 하나 좀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실내 모니터링 기술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 대표적인 4D 이미징 레이더 업체고요. 레이더를 이제 레이더로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 3D를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인데, 지금 이제 주로 쓰이는 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좀 쓰이지만 지금 나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 환자나 독거노인 분들을 이제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데 카메라를 놓으면은 사생활 침해가 되니까 레이더로 대략적인 움직임만 이제 감지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 좀 이슈가 되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이제 CQ웍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애트리에서 분사한 업체고요. 여기는 음파 기반 상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파로 모니터링하면 뭐가 좋으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초기 화재가 발생해서 불이 나면 레이더로는 뚫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음파를 하면은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공장 자동화나 이런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그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실버 케어가 이슈가 된다고 봤을 때 그 노약자 케어 관련 기술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몰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 그 배수진 씨 나오던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할머니가 늙어가면서 이제 시력이 떨어지니까 인공지능 안경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니아 같은 경우 이제 잡음을 제거해서 음성을 또렷하게 듣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다음에 로봇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이 스포츠 응용 기술이 좀 있습니다. 비슷한 어떤 반발력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올해 이슈가 된 게 이제 수면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를 인지를 하면 베개의 높이를 조절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있고, 여기 좀 여기 태그웨이나 이제 모션 필로우 같은 부분들, 코웨이까지 네, 세 개가 이제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다양한 제품을 또 선보인 게 특징이죠. 여담으로 제가 가다가 공항에서 세컨더리 책에 걸렸는데 그 친구가 참 꼬치꼬치 묻더라고. 도대체 난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오미크론 위험한데 도대체 여기를 왜 오냐고. 그래서 아니 야 저 물건을 팔아야지 이랬더니 아니 뭐 그런 거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물건 팔아 오는데 너는 왜 왔어? 너는 교수인데 여기 왜 왔어? 나는 저기 그 좀 정보를 얻으러 왔지. 아 인터넷으로 얻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한참 실기하다가 아 사진 찍으러 왔어. 그랬더니가 하더니 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데
좀 위험하지만 한 번도 안 무너진 데가 있으면 내가 갈 때까지는 안 무너질 거야 하고 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다른 나라 사람 돌아가는데. 그래서 뭐 올해 이제 CS에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올해 다들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이제 코로나의 정점에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미국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잠깐 이제 보면은 펠로톤 사례를 보면 일상 회복 가능성에 따라 주가가 이제 하락했다거나 작년에 배달업체 잠깐 풀었을 때 배달이 20%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감소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변화할 부분과 유지될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자동화가 급속하게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확산이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과연 없어질 것인가, 로봇의 사용이 줄어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엉뚱하다고 보기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동화 트렌드는 계속 가면서 물론 이제 그 성장률이 높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리테일 테크 부분이 이제 하나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리테일 테크에서 이제 어떤 소비자 분석 기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샘스 클럽에서 뭐 재고 관리 로봇을 로봇 청소기에다가 그냥 재고 관리 기능만 단 거죠. 뭐 그런 길이 하나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음에 작년 CS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작년 CS에서 나왔던 부분이 이제 그 건설이나 광산용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트럭이 24시간을 운행을 하는데 단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 트럭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요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캐터필러의 얘기는 기존 어떤 그 은퇴자까지 다 불러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쓸 정도로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결국은 AI나 자동화 개발 인력 부분들, 그 다음에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인력 대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력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현대 모비스에서 나온 새로운 모빌리티입니다. 바퀴가 90도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평행 주차가 돼요. 단 저 부분을 상용화하려면 우리가 여기에 맞는 제도나 표준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디지털 헬스나 자율주행에서 여러 가지 규제 사례가 좀 나오는데 자율주행 로봇을 허용하지만 자율주행 영상 익명 처리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다음에 빌딩 모빌리티에서 로봇과 빌딩의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냥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면 네, 자율주행 로봇 네, 오토노미인데 네. 이동을 못해요. 수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수동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한계와 서비스 확산 잠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하나는 나가려고 그러고요. 하나는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지금 통제가 안 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예, 제가 있던 호텔인데요. 묵었던 호텔인데 로봇으로 배송 서비스를 정말 잘 됩니다. 뭐 로봇하고 엘리베이터 통신하고 잘 가는데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내리기 전에 지친 사람들이 먼저 타버린 거죠. 그랬더니 뒤따라서 로봇이 타면서 엉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밀어내고 다시 갔는데 결국 어떤 우리가 AI라고 하는 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개의 트렌드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예, 앞으로 이제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는 로봇들을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이 발전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혹시 나중에 질문 있으면 이메일 주시고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도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04는 GM은 제 이니셜이고 1004는 천사는 아니고요. 제 생일이 10월 4일에서 적어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